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 통영의 부동산 매물, 개발 정보, 관광지 등을 공유하는 부부공인중개사사무소의 유튜브 채널 짬뷰입니다. 오늘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 한산도로 국도 호선이 연결되는 거제시 동부면 가베리를 찾았습니다. 거제 한산도에 고경대교의 해상교량이 건설되는 지역의 임야입니다. 아주 큰 매물입니다. 매도자는 이 장소에 한옥을 짓고 여기서 나무를 키우며 오랫동안 생활해서인지 조경수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은 한옥에서부터 전방 2시 방향의 임야 대부분이라 생각할 만큼 큰 매물입니다. 한옥 건물이 있는 대지 972제곱미터, 임야 42,811제곱미터, 그리고 농지가 9,834제곱미터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짬뷰가 매물 소개하려 다니면서 느낀 점은 바로 한산도의 이 지점이 방문자의 발걸음을 놓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좌측이 매물이 위치한 거제 가베이고 앞으로 보이는 섬이 해상교량에 연결되는 한산면 추봉도입니다. 이 추봉도에는 몽돌해수욕장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 추봉도 앞으로는 바다 위의 학교로 유명한 용추도와 우측의 섬 속의 모래해수욕장 비진도가 있습니다. 거제 통영 한산도를 이어줄 고경대교 예정지입니다. 거제 동부면 가베리와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를 잇는 고경대교는 총 사업비 약 2천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의 앞바다에서 조만간 육지가 될 아름다운 한산도를 눈에 넣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제 한산도를 뒤로 하고 오늘 소개할 매물을 찾아 가보실까요? 오늘 매물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베리 608번지와 그 인근 토지입니다. 608번지 외 10필지는 한기필지를 제외하고 연접하고 있으며 대지이며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만 6천평인 이 토지는 매매로 나온 매물이며 분할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지방 구성도입니다. 매매 희망 가격은 50억입니다. 이제 매물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